착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 안녕하세요. 뇌병변 오늘도 이어서 와티비오님께서 마스터듀얼 도전 그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이어서 와티비오님께서 사용하신 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몬스터카드 라이티 드라 마법카드 파이어볼레명 함정카드 엑스트라덱 돈전 전진했습니다. 마스터듀얼 시작합니다. 아 참고로 와티비오님 후궁입니다. 상대는 선공입니다. 마스터듀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와티비오님의 패를 보면 발의 싱크론 휘백룡 와이버스터 망룡의 전율 데스트로도 체력 증강제 슈퍼 슬고처리어 수아비 저는 상대의 터널입니다. 상대는 마법카드 툰 월드를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로 바로 상대는 천렐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컵 오브 에이스를 발동했습니다. 이 효과가로 돈전 전진 뒷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티비오님께서 두장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갑오지 로드를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카드를 세트하고 그리고 또 지코지끼를 일반 소환하고 그리고 바로 지코지끼는 파괴됩니다. 그리고 묘지에 있는 지코지끼의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상대는 턴을 마쳤습니다. 다음 와티비오님의 터널입니다. 베리온의 퍼니서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발은 낮춰져 일반 소환하고 바로 망룡의 전율 데스트루도의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바로 망룡의 전율 데스트루도를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링크 소환하고 링크 소환 데린저러스 드래곤 나왔습니다. 그리고 휘백룡 와이버스터를 특수 소환하고 그리고 카드를 세트하고 그리고 또 링크 소환하고 링크 소환 소령 피스티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두 장 세트하고 와티비오님의 다음은 상대의 터널입니다. 상대는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합정 카드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합정 카드 발동 홍열의 지명자 그리고 와티비오님은 카드를 한 장을 묘지우로 보내고 데린저러스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발동했습니다. 상대의 몬스터를 파괴했습니다. 상대는 턴을 마쳤습니다. 다음화 TV5님의 턴입니다. 하루우라라를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우라라를 일반 소환하고 그리고 링크 소환하고 링크 소환 바렐로드 드래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법카드 발동 베이오넷 퍼니서 그리고 바렐로드 드래곤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TV5님의 턴입니다. 하루우라라를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우라라를 일반 소환하고 그리고 링크 소환하고 링크 소환 바렐로드 드래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법카드 발동 베이오넷 퍼니서 그리고 바렐로드 드래곤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와티비오님께서 바렐로드 덱을 도전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와티비오님께서 유시왕브레인즈의 주인공이 유사쿠을 그림이었으니까 이번에 그의 라이벌인 리블러를 그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시왕브레인즈의 유사쿠의 라이벌인 리블러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의 라이벌인 리블러를 색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희왕브레인즈의 유사쿠의 라이벌인 리블러를 색칠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